아, 안녕하십니까? 일단 공부라는 게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 되고요.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죠. 암기가 힘들어지면은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되고. 암기가 안 되면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해야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패스. 뭐 간단하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 돼서 내년에 뭐안 되고. 자, 아무튼 자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58쪽이죠. 맞나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는 것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과목은 공시법이에요. 등기법. 등기법인데 저는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공법은 뭐 이렇겠지 추측이라도 할수 있어요. 이래서 이러겠지. 추측이라도 뭐 이해가 잘안 돼도 아니 뭐 이러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공시법은 이러겠지가 안 돼. 전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나요? 작년에. 12개 풀어서 한개 맞췄다고. 12문제 풀어서 한개 맞췄어요. 그것도 공부 좀 했는데. 아, 정말. 하루 종일 공부를 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공부했으면 그래도 어지간히는 봤을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12문제 풀었는데, 그뭐 찍는 것만도 못하니까. 뭐 찍어도 2개는 나올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거 그냥 중개사법 할 걸. 중개사법 했으면 그래도 그쪽이 더 점수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건 찍어버리면은 차라리 한개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점수가 더 많이 나올 텐데. 아무튼 원래는 그래야 될것 같아 아무래도. 원래도 보려고. 원래는 마지막으로. 원래는 마지막. 정말 원래는 마지막으로. 자, 오늘 58쪽에 28분부터죠. 맞나요? 자, 이게 지난주에 여기가 이제 28번부터 탄력성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멈췄죠. 그래서 앞에서 균형의 이동까지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 공급에 들어와서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는 유량 변수, 절량 변수를 구별해야 되죠. 사실 문제들을 보면요, 이 유량 변수, 절량 변수를 묻는 것 외에도 다른 것들도 있죠. 지문들이. 근데 그 다른 것들이 정답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결국 유량, 절량에서 정답이 되고요. 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그다음에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여기에서 정답이 돼요. 지난주에 뭐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 더하기 대체 효과 이렇게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정답 지문이 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런 것들은 그냥 곁다리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늘 칠판에 판서해서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고 적는 거예요. 여기서 주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야 되죠. 수요 변화에서. 수요 변화에서는 소득이 변할 때 정상재 열등재가 있고 관련재 가격 변할 때 대체재 보완재 있죠. 그리고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상. 예상은 이쪽으로도 있죠. 공급 변화에도. 수요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할 때는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공급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할 때는 공급을 감소시키죠. 지금 공급을 감소시키죠. 나중 공급은 늘릴지라도 지금 공급은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자들이 가격 하락을 예상할 때는 수요를 감소시키는데, 공급자들이 가격 하락 예상할 때는 공급을 증가시키죠. 자, 아무튼 이제 요게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틀리지 않으면 틀릴 게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죠. 균형이 결정되는 거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죠.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는 거는 모두 8가지 있었죠. 수요 변화 또는 공급 변화 이것이 나타나면은 균형이 이동이죠. 수요가 증가하는 거 1번, 수요가 감소하는 거 2번. 공급이 증가하는 거 3번, 공급이 감소하는 거 4번.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게 1, 2, 3, 4였죠.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도 증가, 동시에 증가하는 게 5번.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감소하는 게 6번.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증가하는 게 7번. 수요 감소, 그러면서 공급이 감소하는 게 8번. 그래서 1, 2, 3, 4, 5, 6, 7, 8 했던 거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수요가 증가할 때는 균형량 증가, 균형 가격 상승 다 방향이 같았죠. 수요가 감소할 때도 방향이다. 균형량 감소, 균형 가격 하락 같아요.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할 때는 균형량은 증가하는데 균형 가격은 하락하죠. 공급이 감소할 때는 균형량은 감소하고 균형 가격은 상승하죠. 맞나요? 그 다음에 둘 다 증가할 때는 균형량은 당연히 증가하는데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감소하는 6번은 그때는 균형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균형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죠. 둘 다 가격 상승 요인이니까.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는 그때도 균형량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그때는 균형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죠. 그리고 둘 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균형량 감소, 균형 가격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더 큰지 문제에서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크다 그러면은 작은 쪽을 지우고 큰 쪽만 보면 되죠. 큰 쪽만 보면 된다는 얘기는 1, 2, 3, 4 중에 어딘가로 가버리는 거죠. 자, 근데 둘 모두 다 이동하는 크기가 똑같을 때는 알 수 없다가 변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지난주에 이동까지 했는데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탄력성이에요. 탄력성. 탄력성부터 탄력성에서도 이제 탄력성 개념에서부터요. 탄력성 개념이 뭐예요? 탄력성이 뭐예요? 그러면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죠. 수량이 그 원인에 비해서 수량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 원인에 비해서 수량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원인이라는 게 뭐냐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고 가격이 변할 때 수량 변하는 것. 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있고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것. 그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것. 그리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있기는 하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제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보는 거죠. 이외에는 전부 다 수요량이 변하는 것이고요. 자, 이게 종류예요. 자, 근데 이 종류에서 체크해야 될 것은 가격 탄력성은 항상 절대값을 씌우죠. 그래서 가격 변하는 방향과 수요량 변하는 방향은 항상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표시는 이제 마이너스가 없는 걸로 표시는 하지만 항상 방향은 반대로 해석해야죠. 근데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은 절대값을 씌우지 않죠. 그 이유가 얘가 0보다 크면 뭐고요? 정상재 같은 방향이죠. 0보다 작으면 열등재죠. 정상재 열등. 이걸 구별할 수 있으려면은 절대값을 씌우면 안 되는 거죠.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은 대체재, 0보다 작으면 보완재. 이거 알기 위해서 얘네들은 절대값을 씌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자동으로 양수예요. 얘는 비례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 증가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 감소하기 때문에 얘는 굳이 절대값을 씌울 필요가 없는 거죠. 항상 양수로 나타나니까. 자, 이게 종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으로 넘어가죠. 탄력성이 응용. 탄력성과 그래프 했죠. 탄력성과 그래프에서는 비탄력적일수록 가팔라요, 완만해요.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르죠. 그걸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죠. 탄력성과 그래프에서는.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비탄력. 이게 탄력적일수록이 되고요. 여기 공급이 증가할 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한다, 더 적게 하락한다. 더 많이 하락한다.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르니까. 공급이 감소할 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하죠. 그러니까 결국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변한다는 거죠. 비가더지, 비가더. 우리는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 이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요즘 양파값 폭락하고 있잖아요. 양파값 폭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풍작이죠, 풍작. 풍작이잖아요. 풍년.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한 거 아니에요. 공급이 증가했는데 양파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 양파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비탄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 오 싸네, 이 기회 아니면 먹을 기회가 없네, 이렇게 해서 많이 사줘야, 많이 사줘야 이게 덜 하락하는데, 탄력적이 돼야 덜 하락하는데, 그렇게 해도 별로 안 사먹잖아요. 그래서 싸다고 지금 더 사먹었어요? 농민들 생각하면 좀 더 사먹어야지.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직접 키워먹어요. 그러면은 그 농사가 잘 됐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농사가 잘 됐는 거 어떻게 해요? 아, 먹을 만큼만 해요. 이렇게 농사가 짓는 게 아니고.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 저기 뭐냐, 누가 뭐 요리사 누가 뭐 양파를 뭐 요리해 먹는 방법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해가지고, 예, 양파 소비를 촉진한다 그래가지고 또 보고 저도 한번 또 해 먹어보려고 샀거든. 지난주에 한 망을 샀어요. 근데 그대로 갖다 놓고 아직 선도 안 됐어요. 양파 무슨 뭐 맛있게 하는 요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따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있어야지. 예. 그리고 지난주에는 계속 이거 뭐냐, 기침 때문에 지난주에 기침만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로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계속 잘 때 벽에 거의 기대고 자다시피, 역류하면 안 되니까, 역류성 후두염이니까. 역류성 후두염은 이렇게 누워있을 때, 누워있으니까 이제 위에 이렇게 역류가 쉽잖아요. 이렇게 평평하니까. 그러니까 상체를 세우고 자야 돼요. 상체를 세우고 자면 아무래도 역류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예, 근데 이렇게 세우고 자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또 누워지죠. 또 한참 지나면. 그럼 또 깨가지고 또 이렇게 상체를 세우고 자고. 예, 그렇게 하고 약도 꾸준히, 예, 아주 잘 먹고. 예, 그렇게 하고 술도 안 마시고 뭐 커피도 안 마시고 이렇게 했더니, 예,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은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안 하잖아요. 예, 아무튼 그러니까 뭐 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다 보니까 이 뭐 해먹을 시간이 없어요. 아무튼 이 양파 같은 그런 게,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비탄력적인 재화예요. 그는 양파 같은 그런 비탄력적인 재화의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거나 또는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급락, 폭락하고 폭등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제일 알고 싶은 거거든. 근데 계속 질문을 이것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하락하고 더 상승하고 이건데, 비탄력적일수록 양을 물을 수도 있잖아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야 등락이 크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양은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양파 같은 이런 음식은 비탄력적인 재화는 이게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많이 더 먹는 거 아니잖아요. 수량 변화가 어때요? 적다고 이 변화가 요 조금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변하지만 양은 덜 변한다고요. 그죠? 근데 비양 덜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비가 더가 훨씬 느낌이 낫죠? 비탄력적일수록 양은 덜.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 생각하고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비탄력적, 이게 비탄력적일수록이잖아요. 이럴 때는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더라도 이것도 봐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죠. 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내려가더라도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비가 더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이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이든 다른 녀석이 이동을 할 때 이 가격이 더 많이 변하는 거죠. 됐나요? 자, 이게 이걸 하나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르게 그려요. 비탄력적일수록 이거 다른 거는 움직인다는 전제하에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한다, 덜 변한다, 더 변한다. 비탄력적일수록 양은 덜 변한다, 이렇게 됐나요? 계속 비탄력적인 것만 물으면 재미없죠. 탄력적인 경우 웃겠죠. 탄력적인 경우는 눕히란 말이에요. 탄력적일수록 양은
많이 더 양이 더 이때는 근데 가격은 덜 변하는 거죠. 가격은 이렇게 변하니까 맞나요? 탄력제일 때는 자꾸 눕히고 비탄력제는 서고 이게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주제인데 이게 극단적인 경우가 어느 하나가 수직인 경우, 어느 하나가 수평인 경우. 예, 이렇게 수직인 경우에는 다른 하나가 아무리 이동하더라도 뭐에 변화가 없어요. 균형량에 변화가 없다. 자, 이렇게 어느 하나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나오면은 그 속에 지문 속에 균형량의 변화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럼 균형량의 변화가 뭐 균형이 감소한다 증가한다 무조건 틀린 거죠. 균형량의 변화가 없다라는 게 확인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다른 하나가 아무리 이동하더라도 이때는 뭐가 변화가 없어요? 가격의 변화가 없죠. 가격의 변화가 없다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뭐 균형량이 증가하든 균형량이 감소하든 다음으로 가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탄력성과 그래프에서 체크하는 거고요. 다음에 탄력성과 판매 수입하는 거 있죠. 판매 수입 또는 이제 총 수입, 임대료 수입 이렇게도 하죠. 자, 이게 나오면 머릿수 이거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 가운데를 중심으로 여기가 탄력 구간, 여기가 비탄력 구간이죠. 맞나요? 여기가 탄력도가 1보다 크죠? 여기가 탄력도가 1보다 작죠? 한가운데가 탄력도가 1이죠. 여기는 무한대, 여기는 탄력도가 0. 자, 탄력 구간에서는 이 넓이가 바로 판매 수입이죠. 총수입. 자,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야 넓이가 더 넓어지죠. 이쪽으로 와야 넓이가 넓어지잖아요. 탄력제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낮춰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200원에 10개를 샀었는데 그러면 2,000원 내야 되잖아요. 그게 수요자가 돈 내는 돈이고 이 2,000원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이죠. 근데 150원으로 내려갔을 때 20개로 수요량이 늘어났다. 가격은 내려갔지만 수요량이 많이 늘었죠. 이건 탄력적인 거예요, 비탄력적인 거예요? 탄력적인 거예요. 가격 내려간 거에 비해서는 수량이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150 곱하기 20 하면 3,000원이죠. 200 곱하기 20 하면은 2,000원이었는데 150 곱하기 20 하면은 3,000원이 되니까 판매 수입 지출액이 늘었죠. 지출액이 늘었다는 게 이 넓이가 넓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넓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판매 수입은 늘어나는 거예요.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넓을 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한 가운데가 제일 넓을 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탄력 구간에서는 어때야 돼요? 가격이 자꾸 내려가야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거고 비탄력 구간에서는 이 넓이보다 자꾸 넓이가 넓어지려면은 가격이 올라가야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수탄이 1보다 클 때, 탄력적일 때에는 가격을 낮추어서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거고 수탄이 1보다 작을 때는 가격을 올려서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이거 기억하면 되죠. 판매 수입, 총 수입 이런 얘기 나오면 머릿속에 그리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수탄이 1일 때는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내리든 판매 수입의 변화 없다 그랬죠. 특히 이런 직각상곡선의 경우에요. 이 직각상곡선의 경우에는 어떤 점에서 사각형을 만들더라도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어떻다?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도 가격이 내려가도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다라는 게 바로 이 탄력성이 이럴 때죠. 이때 요점이든 요점이든 전부 다 탄력도가 며칠이란 얘기예요. 탄력도가 1, 수탄이다 1이야. 이게 이제 탄력성과 판매 수입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탄력성과 판매 수입에서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낮추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고 근데 반대가 되어버리면 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려버리면 판매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이거 하나의 주제고요.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응용이 탄력성과 거미지 모형도 있죠. 탄력성과 거미지 모형은 이제 뒤에 거미지 모형에서 하겠지만 수탄이 공탄보다 더 크면 뭐고요? 수탄이 공탄보다 더 크면은 수렴, 수탄수 하자.
수탄이 공탄보다 작으면 발산형이 되는 거고요. 똑같으면은 순환형이 되는 거죠.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탄력성과 조세기착. 자, 여기서는 수탄이 더 크면, 수탄이 공탄보다 더 크다. 이러면 누가 선택의 여지가 많다? 또 탄력성이 큰 쪽이 선택의 여지가 더 많은 거죠. 탄력성이 크다는 경우요. 이거 말고 저거 말고 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뜻이에요. 수량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선택의 여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덜 부담해요? 수요자가 덜 부담이죠. 근데 공탄이 더 크면 공급자의 선택의 여지가 더 많은 거죠. 이 공급자가 수량을 변화시킬 여지가 많아요. 다른 걸로 변화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선택의 여지가 많은 공급자가 덜 부담하는 거죠. 똑같으면은 반반 부담하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더 극단적인 경우는 뭐예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공급자가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그럼 완전 비탄력적인 건 뭐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완전 비탄력적인, 수량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건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다 부담하는 거죠. 그건 이제 극단적인 경우도 함께 체크하면 되죠. 다음에 이제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죠. 수탄 크기 결정 요인, 공탄 크기 결정 요인 했죠. 대체재가 많을수록 어때요? 탄력성은 커지죠.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탄력성이 커지고요.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탄력성이 커지고요.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탄력성은 커지고요. 시장을 세분할수록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게 많다는 게 뭐예요? 탄력성이 커지는 거고. 예, 그만큼 이게 아까 조세기차에서는 수요자, 세금을 덜 부담하는 거죠. 탄력성이, 선택의 여지가 많은 쪽이. 예, 그 다음에 용도가 다양할수록 그만큼 이제 선택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사치제일수록 탄력성은 커지죠. 그럼 뭐,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거. 다음에 신수탄, 진공탄, 요거 함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신규주택은 새로 지어서 내놓으려면 굉장히 힘들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신규주택은 공급이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상대적으로 수요가 더 탄력적이고, 신규주택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고, 중고주택은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중고주택은 전화 한 통하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그랬죠. 상대적으로 그렇다. 신수탄, 중공탄 이렇게. 자, 이거는 수탄의 크기 결정요인이고, 공탄 크기 결정요인에서는 고려하는 기간이 어떠 할수록, 기간이 길수록 탄력성이 큰 거는 똑같죠. 또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은 커지겠죠. 이건 탄력성이 커지는 쪽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은. 이건 탄력성이 작아지는 거죠. 이건 지금 탄력성이 커지는 쪽이에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이거는 고려하는 기간, 관찰하는 기간이 길수록은 탄력적인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은 비탄력적이에요. 그리고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갈수록,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자재를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어 내놓기가 부담스러워지죠, 점점. 그럼 공급을 많이 증가시키기가 어려워요. 탄력성이 작아지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제한하는 법규가 많아요. 공급 물량 증가시키기가 어렵죠. 제한하는 법규가. 이게 탄력성이 전부 다예요. 탄력성 전부 다예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28번부터 보면은 주거 서비스의 공급 곡선이 임대료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어디죠? 뭐예요? 수직이죠, 수직. 맞나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이죠.
자, 이럴 때 현재의 균형 하에서 수요 감소가 나타난다면 그랬어요. 완전 비탄력적 수직으로 그려놓고 일단 수직으로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의 균형, 지금 이 상태에서 뭐냐, 수요 감소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요 감소가 나타난다면 균형 임대료, 균형 거래량은 각각 어떻게 변하는가? 수직이면 균형 거래량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균형 거래량 변화 없고요. 감소니까, 수요 감소는 가격 하락이요, 상승이요? 가격 하락이죠. 변화 없고 하락하는 것은 몇 번이에요? 3번이 정답이에요, 3번. 맞나요? 맞죠? 자, 다음에 29번이에요. 네,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내용으로 오는 것은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에요. 수평이에요. 수평이면 일단 뭐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가격에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가격에 변함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해 봐요. 균형가격이 하락한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앞에 게 뭐가 됐든 간에 어느 하나가 수평이 되어버리면 균형가격이 변함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이미 틀렸죠. 1번 틀렸잖아요. 균형가격의 변함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2번은 완전 비탄력적이죠.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가 변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균형량이 변화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균형량이 증가한다 했으니까 뭐 볼 것도 없이 틀렸다면, 다른 걸 볼 필요 없이 틀렸다고요. 다음에 3번에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 또 수직이죠. 수직이면 균형량이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균형량 감소 또 틀렸죠. 4번에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 수평이죠. 수평이면 가격이 변함이 없어야 되죠. 이번엔 가격 변함 없다 있죠. 예, 그럼 다른 얘기는 없잖아요. 그럼 4번이 정답이네. 다음 5번에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수직이잖아요. 수직이면 공급이 증가할 때 균형량이 변함이 없어야 되죠. 대신 이때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은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30번을 보시면, 자, 30번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려운 거요. 조금 더 어려운 게 들어가 있어요. 예, 주택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균형 이동에 대한 설명이 나타난 것은 1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했죠. 가파를수록이잖아요. 가파를수록 수요가 증가할 때 균형 가격은 더, 가격은 더, 더 맞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맞죠?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거 맞죠? 비가 더예요, 비가 더, 지금 이게. 자, 1번은 비가 더인데 2번은 완전 탄력적이라 그랬죠?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이잖아요. 수평이면은 가격의 변화가 있다 없다. 가격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해서 틀렸죠? 이건 볼 것도 없이 바로 틀렸다면 이건 쉬운 거죠. 다음에 3번 확인해 볼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또 수평이죠. 수평이면은 수요가 증가할 때 균형 가격은 변화가 없죠. 그다음에 수요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자, 이제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이요. 수요가 가파를수록 공급이 증가할 때 양을 묶고 있죠. 균형 양. 가파를수록 양이 많이 변해요, 적게 변해요? 양은 적게 변하잖아요. 양은 덜. 맞죠? 양은 덜. 맞고. 공급이 증가하니까 균형량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덜 증가해요. 자꾸 그리시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머릿속에. 다음에 5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이번에는 비탄력적일수록이 아니고 탄력적일수록이니까 완만하게 그려야죠. 자, 완만하게 그렸을 때 수요가 감소할 때 또 양을 묶고 있죠. 완만하게 그렸을 때 양은 많이 변해요, 적게 변해요? 양은 더 감소한다, 맞죠? 수요가 감소할 때 양 감소하고. 됐나요? 자꾸 이걸 그려봐야 돼요. 탄력적일 때 이렇게 그렸죠? 양은 좌우로 변하는 거죠. 가격은 상하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 가파른 것보다는 완만한, 가파른 건 양은 조금밖에 안 변하는데 완만한 건 양이 많이 변하죠. 예, 그렇게 이제 자꾸 그려봐야 돼요. 맞죠? 예, 자꾸 그려봐야 됩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예, 완만할수록 양은 변화폭이 크고, 예, 가격은 변화폭이 작고, 가파를수록
양의 변화폭은 작고 가격 변화폭은 크고, 그렇죠? 상하 좌우 이렇게 자꾸 그려봐야 돼요. 자, 이거는 51번 53번에도 있어요. 51번 53번은 이제 기출문제인데 76쪽에 보면 있어요. 51번을 보시면은 보세요. 27회 시험이죠. 부동산 공급 및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했잖아요.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했죠. 그럼 완만하게 그래야 되죠.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예요, 덜이에요? 가격은 덜 변해야 하잖아요. 완만할수록. 완만할수록 가격은 덜 변해야 되죠. 근데 지금 가격은 뭐라고 돼 있어요? 더라고 돼 있잖아. 비가던데, 여기는 탄가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인데, 지금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했으니까, 1번이 바로 틀렸다고요. 됐나요? 안 됐나요? 다음에 2번은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고요. 다음에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 곡선상의 점유 이동, 공급량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 가격 변화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죠.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다음에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 곡선 이전에 비해 비탄력적입니다.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이거잖아요. 이거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제한하는 법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됐나요? 53번도 볼까요? 한 장 넘어. 1번 보세요.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파르게 그려야 되죠. 비탄력적일수록 하면은 어떻게 그려? 가파르게 그렸죠. 가파르게 그렸으면은 가격은 변화폭이 커요, 작아요? 그래서 가격은 더, 가격은 더 더잖아. 일단 가격은 더 변해요. 변하긴 더 변하는데 비가 더잖아. 비가 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비탄력적일수록의 비, 가격의 가, 더의 더, 비가 더잖아요. 다음에 내린 단지 오른 단지는 공급이 증가인지 감소인지 보면 된단 말이에요. 공급이 증가니까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그다음에 수요 소득 탄력성,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량 변화율 맞고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이것도 지금 비탄력적일수록이죠. 비탄력적일수록 하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가파르게 그려야 되죠. 가파르게 그리면 가격은 더 변해요, 덜 변해요? 더 변하잖아요. 근데 오르는지 내리는지는 수요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앞에 그 보면 되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오르는 거 맞죠? 그다음에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수직이죠. 이럴 땐 뭐가 변하지 않아요? 수량이 변하지 않죠. 근데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돼 있잖아요. 틀렸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파악하고 읽어야 금방 틀렸는지 맞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내 나름대로 판단한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문장을 읽고 판단하려고 하면은 늦었어요. 늦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이면은 균형량의 변화가 없다를 내가 알고 읽으면은, 근데 균형량의 변화가 없다가 있어야 되는데 균형 가격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틀렸네 금방 알 수 있다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일 때요. 완전 탄력적인 수평이잖아요. 그럼 가격의 변화가 없다라는 걸 알고 들어간다고. 근데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돼 있잖아요. 그럼 맞는 말이죠. 됐나요? 자, 이와 관련된 건 이제 다 된 거예요. 탄력성과 그래프. 자, 다시 앞으로 가시고요. 다음에 그 31번인가요? 60쪽에 31번. 수요나 공급을 분석할 때 탄력성 개념은 유용하게 활용된다. 다음 탄력성 개념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 중 드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량 변화율을 의미한다. 맞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더 크면 조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할 때, 조세 얘기가 나왔죠. 조세 얘기가 나왔으면 이제 상대적 탄력도를 봐야 되거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더 크다 그랬잖아요.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하잖아요.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이쪽에 여기 여기인가?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누가 선택의 여지가 더 많아요?
수요자가 선택의 여지 많죠. 그럼 누가 덜 부담? 수요자가 덜 부담이죠. 수요자가 덜 부담하는 거 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알고 들어가면은 조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할 때 수요자에게 증가되는 크기가 더 크다. 말이 안 되잖아요. 수요자가 지금 덜 부담하는 거 알고 들어가는데 그래야 이 판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틀렸다 맞다를.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탄력적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원인이 되는 수요 결정 요인이 변하는 정도보다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하죠.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그만큼 수량이 많이 변한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맞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판매 수입. 판매 수입 얘기가 나오고 있죠. 판매 수입 얘기가 나오면 또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탄력적일 때는 여기 어딘가 있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요, 작은 폭으로 증가해요. 탄력성이 1보다 크다 할 때는 수요량이 크게 변해요, 작게 변해요.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변하죠. 이게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인데 개념상 탄력성이 1보다 크다인 것은 수량이 크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 말이에요. 가격은 4분의 1 변했는데 50원, 200원에서 50원, 50원 4분의 1 변했는데 수량은 100% 변하잖아요. 10에서 20 가면. 그러니까 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가격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수량이 큰 폭으로. 이게 바로 뭐예요? 박리담회잖아요. 박리담회. 가격을 낮춰서 대량으로 팔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윤을 작게 하면서. 그러니까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맞나요? 지금 여기서 넓어지는 게 그게 바로 그래서 넓어지는 거라고요. 이 넓이가 넓어지는 게. 단가는 내려가지만 판매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수요 가격,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수요 결정 요인 중 어떤 것이 원인이 되느냐에 따라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등으로 나눠진다. 맞죠?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지금 이 탄력성 문제는요, 여기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어떤 땐 요거 나왔다, 어떤 땐 이거 나왔다, 어떤 땐 이거 나왔다가, 이거 나왔다가. 다,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이 칠판 안에. 다음에 넘어가셔서 32번도 볼까요?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부동산 A와 B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공급 곡선은 동일한 것으로 가져간다. 그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요. 1번에 임대료 규제를 시행하면 했죠. 임대료 규제를 시행하면 임대료 규제가 뭐예요?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해놓고 임대료 규제하면은 요 밑에다가 이렇게 그어야죠. 맞나요? 임대료 규제를 시행하면은 이 밑에다 이렇게 그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근데 지금 수요 곡선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요게 A인가요? B를 요렇게 그려야 되지 않나요? 두 가지가 있으면 지금 A일 때는 초과 수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닌가요? 이게 없을 때는 임대료 규제를 하면은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임대료를 규제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 공급량을 줄이고 수요자든 수요량을 증가시키니까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안 그랬어요? 근데 이제 B라는 수요 곡선일 때는 이렇게 그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완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초과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탄력적일수록 수요가 더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됐습니까? 거기 지금 그려져 있지 않지만 저렇게 그린다고 균형 상태보다 낮게 규제를 했을 때 초과 수요의 크기가 A보다는 B가 더 크다. 다음에 공급이 증가하면 B보다 A의 가격 변화폭이 더 크다.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이 말이죠.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은 누가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해요? 또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하락하겠죠. 누가 더 비탄력적이에요?
A가 더 비탄력적이잖아요. 더 가파른 녀석이. 그게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이거잖아요. 이거 아까 이거 더 비탄력, 이게 A, 이게 B. 양파 같은 게 공급이 증가하면은 A를 따라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한다. 됐나요? 그게 2번이에요. 공급이 증가하면 B보다 A의 가격이 변화폭이 더 크다. 그다음에 3번, 소득의 감소에 따라 A와 B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요. 소득이 감소하는데 A 수요 곡선이든 B 수요 곡선이든 우측으로 이동해요. 이게 보통이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소득이 감소하는데 우측 이동이면 증가 안 해요. 이거는 열등제, 열등제. 보통의 경우라면 소득 감소하면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돼? 왼쪽으로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에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B가 A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폭이 더 크다. 수요량, 수량이잖아, 수량. 수량 변화폭이 더 크다는 것은 그만큼 더 탄력적,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B가 더 완만하잖아요. B가 더 완만하니까 수량 변화폭이 더 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A가 B에 비해 대체재가 더 적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그랬죠. 그럼 B가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A보다 대체재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물을 수 있죠. 여러 가지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다음에 이제 33번도 보고요. 33번에 수요의 탄력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시장을 세분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 된다. 맞나요? 시장을 세분할수록 탄력적이 되죠. 틀렸죠.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임차 수요가 임대료에 대해 탄력적일 때에는 임대인은 총 임대료 수입. 자, 또 임대료 수입 나왔죠. 임대료 수입하면 이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탄력적이라 그랬죠. 그럼 위라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임대료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낮춰야 하잖아요. 예, 근데 상승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이걸 미리 파악하고 들어가야 이게 O인지 X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문장을 끝까지 다 읽고 O, X를 하려면 하면은 좀, 예, 좀 늦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장기에 있어 단기보다 더 큰 것이 일반적인데 장기가 더 탄력적이다. 저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맞죠? 그래서 이거는 장기에 있어서 대체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어떻단 말이에요. 많다 얘기예요. 장기로 갈수록. 그다음에 동일한 부동산이라면 그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것이 일반적이다. 가격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가요?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럼 이 안에 다 있다니까, 이 안에. 탄력성과 관련된 거는.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5번에 가격이 10% 하락할 때 수요량이 5% 증가한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가격에 비해서 수량이 많이 변해요, 적게 변해요? 수량이 5%밖에 안 변하죠. 가격은 10%인데.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틀렸죠. 예,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34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35번도 보겠습니다.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려하는 기간이 장기일수록 탄력성은 탄력적이죠. 직각 쌍곡선의 수요 곡선에서는 가격을 인상해도 매도자의 수입은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다. 맞죠?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종류별로 더 세분하여 보면 보다 탄력적이 된다. 아까 이 시장을 세분할 수 있잖아요. 저쪽에. 자, 이 안에 답이 다 있다니까요. 그다음에 4번에 대체로 주거용 부동산은 공업용 부동산보다 비탄력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자, 요거는 여기는 없어요. 칠판 안에 없는데. 3번하고 같은 거야. 왜냐하면 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많잖아요. 네, 단독, 주거용 오피스텔 선택의 여지가 어때요? 많아요. 근데 상업용, 공업용은 그렇게까지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거용이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음에 그러니까 틀렸죠 지금 4번이. 예. 부동산에 대한 용도별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에 36번도 볼까요? 예, 다음 중 공급의 부동산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일수록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일수록 여기 있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일수록 탄력성은 비탄력적이 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급 곡선은 신규 주택의 경우 비탄력적 경향이 강하죠. 새로 지어내 놓는 건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그리고 기존 주택일수록 탄력적 경향이 강하죠. 그다음에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이것도 저기 다 적혀 있죠.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공급 탄력성은 비탄력적. 생산 요소의 사용 가능성이 적거나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으면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것은 공급 곡선의 경사도가 가팔라지는 거죠. 4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일수록 했죠. 그럼 완만하게 그래야죠. 완만하게 그리면 거래량은 양은 많이 변하는 거죠. 맞나요? 그다음에 그럼 다 됐고 정답은 4번인가요? 다음에 37번도 볼까요?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한다. 맞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4이면 이는 양수, 음수, 양수, 정상제, 열등제, 정상제죠. 2번 틀렸죠? 이런 거는 거저주기, 거저주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3, 양수, 음수, 양수, 이거 뭐예요? 대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가격 하락 또 전체 수입 나왔죠. 탄력적인 경우는 저 위죠. 전체 수입이 얘기 나오면 이거 머릿속에 이걸 해야 돼요. 전체 수입.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낮춰야 되죠. 예, 공급자의 전체 수입을 증가시킵니다. 부동산의 용도가 다양해지고 전환이 용이해지면 그만큼 탄력성은 커지게 되는 거죠. 됐나요? 보세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어떤 걸 묻는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질문을 했을 때 판매 수입인지 아니면은 비가든지 완만 탄력적일수록 하면은 완만하게 그러면 양은 더 많이 변하고 가격은 조금 변하고 이걸 묻는지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을 묻는 건지 예, 조세 기착을 묻는 건지 됐나요? 개념을 묻는 건지 자 이런 이 안에 여기 안에 답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38번부터는 계산 문제니까 이건 좀 쉬고 하겠습니다.